다만 약속해요, 내게 약속해요. 긴 시간이 가도. 네, 지금까지 블루스 리듬과 블루스 스케일의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연주를, 이제 블루스 기타를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을 이제 연주를 하려면 뭐 그냥 이렇게 멜로디를 뭐 이렇게 그냥 뭐 멜로디 스케일을 정확하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훨씬 블루지한 느낌이 날 수 있게 훨씬 더 기타스럽게 칠 수 있게 기본적인 테크닉 연습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흔히 뭐 말하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주법들 있죠. 뭐 풀링 오프, 햄머링 온, 뭐 슬라이드, 뭐 밴딩 이런 주법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비법을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풀링 오프하고 햄머링 온은 손가락을 1번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음을 집은 다음에 반복 연습을 합니다. 반복. 자, 햄머링 온은 눌러주게 되죠. 풀링 오픈 반대로 자 이거를 트릴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저도 옆에 들었는데 반복을 하는 거죠. 햄머링 온 풀링 오프를 반복을 자 뭐 락에서 많이 하는 라이트 핸드 같은 거 보시면 자 왼손과 오른손 탭 탭핑으로 하는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왼손을 우선 반복 음이 최대한 끊기지 않게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세요. 이거를 손가락을 나머지 세 손가락을 다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2번 손가락도 연습을 해주시고 3번 나중에 4번 손가락까지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왼손 힘도 좋아지고 풀링이나 햄머링 기본 테크닉 연습도 되면서 부드럽게 주법이 연결이 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밴딩이라는 걸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밴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번에 정확한 음을 정확하게 끌어올려 주시면 돼요. 밴딩을 쉽게 이야기해서 음을 올려서 음을 줄을 올린 상태에서 음을 변화를 주는 주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에 자 여기가 지금 레 음이죠. 레에서 미 음을 정확하게 자 너무 높죠? 너무 낮죠? 정확하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치는 음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자 미 음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손가락 밴딩도 좋아지고 그리고 음감도 많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밴딩을 하다 보면 흔히 이렇게 뭐 약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왼손을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왼손을 다 사용을 해서 한 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가지고 그래서 스케일과 연결을 할 수 있게 풀링, 햄머링, 밴딩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밴딩 뭐 저음 줄일수록 사실 좀 음이 내기가 어려운데 3번과 2번 줄만큼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 이런 반음 진행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반음 계속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밴딩 테크닉도 연습이 되고 음감도 많이 좋아지시고 두 가지 연습을 하고 사실 이제 블루스 음악을 하다 보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잼을 말 그대로 이제 즉흥 연주 애드리브라고 하죠. 애드리브를 연습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노하우가 있다면은 리듬을 틀어놓고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자, 리듬이 가면 이런 식으로 그냥 리듬을 쭉 진행을 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연습하는 방법을 좀 네,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리듬을 틀어놓고 스케일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업. 괜찮고 1번 줄, 2번 줄 다 연습. 리듬을 타면서 꼭 정박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햄머링이나 플링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십니다. 노하우는 간단한 거죠. 리듬을 타면서 간단하게 그냥 줄만 따라서 쭉쭉 연결을 쭉 해주면 돼요. 자, 슬라이드 할 때 유의하실 점은 정확하게 한 번에 가셔야 돼요. 뭐 일부러 뭐 천천히 슬라이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 박자 안에서 리듬을 틀고 연습하는 것만이 도움이 되겠죠. 정확하게. 이걸 리듬을 틀고 여섯 줄을 다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을 하시다 보면 블럭 자체도 쉽게 암기가 되실 거고 슬라이드 연습도 되실 거고 그리고 리듬 타면서 쭉 가기 때문에 잼 할 때도 블럭이 연결되기도 아주 간단히 연습이 되겠죠.